네, 더 확인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더 확인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. 이해찬 민주당 대표인데 무엇을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? 네, 이해찬 대표가 정부의 세종보 해체와 관련해서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. 예찬 대표는 어제 조 장관을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, 예. 이계호 농림부 장관 등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. 예.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. 이 대표의 지역구가 세종시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전에 해체 대신에 유보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?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. 예. 이 대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란 과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세종보의 경우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. 이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앞서 올 초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는 부분 철거하는 등의 내용의 그 안을 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섣불리 해체해서는 안 된다며 반기를 든 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시장의 얘기를 전달한 것이지 4대강 정책과 관련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다음 키워드 볼까요? 스페인 가면 북 보복. 이 대사관 그 침입 사건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. 네,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혐의로 체포돼서 미국에 기소된 한국계 그 크리스토퍼 안 측의 변호사가 네. 안 씨가 만약 스페인으로 넘겨진다면 북한의 보복을 받아 목숨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아하. 네, 그러니까 스페인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북한에서 만약에 보낸 스파이가 스페인에 입국을 해서 안 씨를 납치하거나 또 납치를 해서 김한솔의 행방을 묻기 위해 고문하거나 혹은 그 대사관 침입을 보복하기 위해 살해할 수도 있다. 이런 주장인 겁니다. 앞서 자유조선은 최근 김정은의 조카이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을 구출하는데 크리스토퍼 안이 개입돼 있다면서 안 씨와 김한솔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조롱하고 주먹질. 이 무슨 내용입니까? 네,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네. 벌어진 일입니다. 예. 명물 2층 버스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 동성 커플이 그 같은 버스에 있던 10대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. 네. 멜라니아와 크리스라는 이 20대 커플에게 그 남자 청소년 4명이 다가와서 예.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며 키스를 해보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커플은 당연히 거부를 했고요. 예. 예, 그러자 일당은 물건을 던지는 등 커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아주 심한 폭행이네요. 네. 예, 사진을 보면 피투성이가 예. 됐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었는데요. 예.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. 어이구야. 피해자 중 한 명이 경각심을 높이고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를 했고요. 네. 런던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네 명을 강도와 중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